안녕하세요. 자, 요번 시간에는 이제 고려 정책 마지막 부분입니다. 대외 관계만 정리해놓으면 돼. 대외 관계. 자, 그래서 요 고려시대는 이 대외 관계도 굉장히 좀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 자, 먼저 태조 때로 갑시다. 태조 때는 분열기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건 가령 태조 때는 분열기야. 5대 10국 줄 쳐놓고. 다음에 밑에 태조. 태조는 누구와 교류했다? 5대와 교류했다. 5대 동그라미. 몇 번씩 복습하는 거 맞죠? 태조는 북진정책 한거 맞지? 북진정책. 북진줄. 북진정책의 전진기지로 중요시 여긴 곳. 석영줄. 평양. 어디까지 묵상? 청천강줄. 그리고 이 북진정책은 어느 나라 영토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을까? 고구려 계승의식. 그 다음에 고려 초에는 북쪽 오랑캐는 여진과 거란만 생각하라 그랬지. 여진은 직접 침입하는 민족. 여진 건너편에는 거란. 여진에 대해서는 강경과 회유. 여진 강경과 회유 줄. 거란에 대해서는 뭐? 강경책만 줄. 그래서 여진과 거란에 대해서는 달리해야 돼. 여진은 강경책을 쓰기도 했지만 회유책을 동시에 썼다. 근데 거란은 강경책 교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뭘까? 거란과는 교류하지 말아라. 유언까지 내려놨다. 훈요십조에 이민족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훈요십조에서 뭐야? 유언을 내린 이민족은 뭐야? 거란이란 말이야. 왜? 발해를 멸망시킨 무도의 나라. 그래서 거란은 교류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당 강경책 만부교 사건 기억해. 만부교 사건. 자, 그 다음에 정종 때. 그러나 이 당시에 거란이 더 셌다 그랬지? 그래서 거란의 침입이 있을 수 있다라는 보고가 들어온단 말이야. 정종 때. 그래서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뭘 설치했다? 광군. 이거 특수부대 때 했죠? 광군. 그 다음에 통치기관 광군사. 그 다음에 광종 때 이제 중국이 통일이 되는 거야. 통일한 나라가 어느 나라다? 송나라라고 해야 돼, 이제. 고려의 중국 중앙정부는 송이야, 송. 그래서 송과 처음으로 교류한 때가 어느 왕 때부터다? 광종. 그거 반드시 줄. 그리고 밑에 송과의 교류에 대해서 해. 자, 고려와 송은 기본적으로 무슨 관계를 유지했다? 친선 관계 줄. 고려의 지배자들은요, 이 여진이나 거란족은 오랑캐처럼 취급했단 말이야. 문화 수준이 낮은 아주 오랑캐. 그래서 될수 있으면 교류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송나라는 선진국이라고 인식했다고. 그래서 송과는 전체적으로 무슨 관계를 유지한다? 친선 관계 줄. 자, 그런데 송과 고려가 교류한 목적이 달라. 송은 무슨 목적으로? 군사적 목적 줄. 고려는 무슨 목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목적 줄. 그래서 송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송의 영향을 받은 거 있지? 그 밑에 주시라고 그거 외우세요. 중추원 3사. 그다음에 어사대, 그다음에 월정사 팔각 구충석탑, 대성황, 송판본, 목판인쇄술, 송자기 등 해가지고 그건 별표 쳐놓고 외워. 자, 요거는 어느 나라 영향을 받은 거다? 송나라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거란의 친구.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도 기본적으로는 알아두시되. 자, 이민족의 침입 순서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야. 이민족의 침입 순서. 그래서 거란이 침입해오는 때가 어느 때다? 성종에서 현종 때까지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정리하는 거야. 거란이 침입해왔다. 거란이 세운 나라는 요다. 배경을 한다면 거란에 대해서는 태조 때부터 무슨 책을 썼다? 강경책을 썼다. 교류하지 않았다. 그래서 강경책으로 나온 사건이 뭐다? 만부교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이거 거란과 관련돼 있는 얘기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거란이 더 셌다. 그래서 거란의 지휘에 대비해서 특수부대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정종 때 뭐라고 한다? 광군. 그래서 고려 초부터 대거란 강경책이 시되었단 말이야. 그게 바로 배경인 거지 뭐. 그래서 거란이 침입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집중적으로 지금 정리하는 거야. 자, 처음 어느 때 침입합니다? 성종 때 1차. 그다음에 현종 때 2차, 3차. 자, 그리고 정리하는 거야. 자, 성종 때 처음 침입해온다. 배경은 뭐다? 한번 읽어. 송과 관계를 단절, 거란과 교류 요구, 고려가 차지한 땅 요구. 요게 1차 침입의 배경이야.
자, 거란이 고려를 침공한 이유는요. 거란이 고려가 왜 송과 교류하느냐. 송과 교류를 단절하고 자신과 교류하자. 근데 고려가 그걸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쳐들어오는 거지. 그 다음에 국초부터 북진정책을 했잖아. 그 북진정책에서 땅을 영토를 확대시켰는데 그 땅이 장인의 땅이라는 거야. 그래서 땅을 돌려달라. 그래서 결론, 자신들과 교류하자. 땅을 내놔라. 이게 1차 침입. 누가 침입했다? 소손령 80만 줄. 그래서 소손령이 80만 대군을 입고 침공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힘으로는 안 돼. 거란군이 셌거든. 자, 그래서 이때 조정, 이 고려 정부 내에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막 대두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할지론이라는 것도 대두됐어. 할지론. 뭐냐면 땅을 분할하자. 그러니까 땅을 주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란의 요구를 수용해서 땅을 나눠주자. 그럼. 그걸 할지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할지론에 반대하고, 할지론에 반대하고 외교 담판을 지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다? 서이다. 그래서 결론은 그걸 제일 잘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배경, 소손령 80만, 그 다음에 누가?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서 무엇을 획득했다? 강동 6주를 획득했다. 그것을 전한 강동 6주. 그래서 서희가 강동 6주를 획득하는 때가 어느 때다? 거란 1차 침입 때, 성종 때. 그리고 그 1차 침입과 관련된 사료 지문이 나와.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건데 밑에 읽어봐. 밑에 서희에서 박스 안에 있는 거. 서희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바로 고구려의 후계자이다. 그러므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부르고 평양을 국도로 정하였다. 그리고 경계를 가지고 말하면 귀국의 동경도 우리 국토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침식이란 당치도 않다. 여기까지 일단 해석하면 서희는 처음 소손령과의 외교 담판이야 이게. 소손령과의 외교 담판을 통해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출했다.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출했다. 따라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였기 때문에 고구려 옛 땅도 우리 땅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거란 너희들이 있는 땅도 다 우리 땅이었다 원래. 따라서 너희 땅을 침식했다는 말은 어떻게 어림도 없다.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거 하나. 또 압록강, 압록강 주천하, 압록강 박 얀팍 역시 우리 경내인데 이제 다른 민족 주천하, 압록강 다른 민족이 있으면서 완악한 행위와 간사스러운 태도로서 교통을 차단했으므로 바다를 건너기보다도 왕래하기가 곤란한 형편이다. 그래서 국교가 통하지 못하면 다른 민족의 탓이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압록강 유역의 다른 민족을 탓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거란이 왜 자기네와 교류를 안 하고 송과 교류하느냐? 송과 교류를 단절하고 자신과 교류하자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압록강 유역의 다른 민족은 여진족을 말하는 거야. 여진이라고도 써놔. 그래서 결국은 이 압록강 유역의 여진족 때문에 여진족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못 가는 것이니까 압록강 유역을 확보해야만 너희들한테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화의가 성사가 되고 그 이후에 압록강 유역의 여진족을 토벌하는 일이 있는 거야. 고려가. 그래서 강동 6주를 쌓았다는 거야. 여기서 강은 압록강 유역이야. 그래서 압록강 유역에 이 글이 나오면 거란 1차 침입됩니다. 성종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글 이후의 상황은 강동 압록강 유역의 여진족을 토벌하고 강동 육주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해. 자, 그럼 다시 위로 간다. 현종. 현종 때 물러갔다가 다시 재차 침입한다. 2차 침입입니다. 자, 원인은 강동 육주를 반환해라. 강조의 정변. 그거 두 개 줄쳐놓고 묶어. 이거 2차 침입의 원입니다. 태해 정광 경성 목. 그래서 성종과 목종, 성종과 현종 그 사이에 목종이 있었다고. 목종. 현종 바로 전에 목종. 목종 폐위 현종 즉위라고 써놔. 그게 강조의 정변이야. 그래서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뭐야? 목종이 폐위당하고 현종이 왕에 오른다고. 그래서 거라는 건방지게도 강조의 정변에 구실을 죄를 묻겠다라는 구실이죠. 그래서 강동육주 발한 요구 강조의 정변 하면 뭘 조건? 2차 침입. 이때 누가 침입했다? 거란 성종 40만 줄. 이때는 거란의 왕이 친히 침공한 거야. 성종. 전개 과정. 강조 패배. 양규 활약. 양규 활약은 추천하.
이때 강조가 맞서 싸웠으나 패배하고 양규가 활약하기도 했다. 양규의 활약. 그래서 2차 신유 때 활약한 사람이 누굽니다. 양규. 그런데 이때는 이제 수도가 함락당하기도 했어. 그래서 개경 함락당하고 왕이 나주로 피난까지 쫓아나. 자, 그래서 2차 현종 때 2차 침입 때는 거란의 침입으로 수도가 함락당하고 왕이 나주로 피난했다. 수도가 함락당하고 왕이 나주로 피난했다. 그러면 거란 2차 침입 때입니다. 근데 이때 양규라는 사람이 활약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뭐야, 화의가 이루어진 거야. 현종의 입조 조건 줄. 그래서 고려 왕이 거란 왕에게 직접 가서 입조라고 한다. 입조. 교류하겠다. 그래서 왕의 친조를 조건으로, 이렇게 해도 돼. 왕의 입조를 조건으로 철군. 그리고 결국은 이제 또 쳐들어와. 그게 현종 때 3차 침입이야. 1078년 강동육주 반환 약속도 이행이 안 되고, 2차 침입 때 현종이 직접 왕이 가겠다고 했는데도 그게 계속 이어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현종의 입조에 불응했다. 현종이 입조에 불응했다. 가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3차 침입이야. 누가 쳐들어온다? 소배압 10만 줄. 근데 이때는 이제 고려군이 거란군을 아주 대파를 한다고. 대파. 대파. 3차 침입 때는 대파한다고. 대파. 자, 그래서 그게 뭐다? 강감찬의 기주대첩이다. 강감찬의 귀주 대첩. 귀주 대첩. 그래서 그거 추천하시면 돼. 그래서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대파해 버린다고. 그래서 결론은 거란의 침입을 격퇴한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놔. 서희의 강동육주 1차, 그다음에 2차 양규 활약, 나주 피난. 그다음에 3차 강감찬의 귀주 대첩. 이게 순서. 그리고 이거 다 거란. 그리고 전란의 영향, 이것도 반드시 별표 쳐놓으세요. 거란 침입의 영향이 뭐냐? 전란의 영향, 그것도 잘 나와. 전란의 영향. 밑에. 뭐다? 이때 이제 원래 거란이 고려를 침공한 이유는요, 원래는 송을 공격하는 게 목적이거든? 근데 송을 공격하기에 앞서 송과 친선관계에 있는 고려를 먼저 굴복시키고자 했던 거야.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고려를 완전히 굴복시키지를 못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힘만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은 거란의 힘이 약화돼서 송, 요, 고려 간의 세력 균형 유지줄. 그래서 거란은 고려를 완전히 굴복시키지도 못했고 이후에 송을 공격하지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자, 거란의 침입으로 오히려 땅이 넓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서희가 1차 침입 때 뭘 획득한다? 강동 육주, 그거 줄, 그거 제일 잘 물어보는 거지. 영토가 어느 지역으로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압록강 동쪽 줄. 그래서 강동 육주란 말이야. 어느 민족을 토벌하고? 여진족 토벌. 그리고 하나 더 써놔. 무슨 의식을 표출했다? 고구려 계승 의식 표출, 그거. 자, 그 다음에 또 문화적인 사업. 거란 침입의 영향으로 무엇이 편찬된다? 칠대실록 출. 초조대장경 출. 근데 이 초조대장경은 어디에 보관돼 있었다? 대구 부인사에 보관 줄. 근데 어느 때 불에 탄다? 몽골 침입 때 소실 줄. 이거는 문화편에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보라고. 그 다음에 강감찬의 건의 줄. 개경의 나성 줄. 압록강 어귀에서 동해안 도련포 줄. 거기를 국경지대라고도 해도 돼. 국경지대라고 써. 천리장성 축조 줄. 근데 구체적으로는 현덕 덕종 때부터 정종 때까지. 그래서 어쨌든 전란의 영향 맞지? 그래서 전란의 영향. 문화재는 반드시 외워야 돼. 칠대실록 편찬. 그다음에 처음으로 대장경이 조판된 거야. 처음으로. 고려시대 처음으로 대장경이 만들어진 때가 어느 때다? 거란 침입시다. 거란 침입. 초조대장경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뭐야? 개경의 나성축조, 그 다음에 국경지방의 천리장성축조. 이건 반드시 외우세요.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자, 140페이지로 간다. 고려 중기 대외관계. 자, 그래서 이제 거란과의 관계는 이렇게 끝난 거야. 전란의 영향까지 확실히 정리해놔.
그 다음에는 이제 숙종, 예종, 인종, 의종 요때 말하는 거야. 요때 11세기 말부터 12세기로 들어가면서 어느 민족이 성장하는 시대다. 요때는 여진족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돼. 여진족과 관련돼서 거란족이 먼저 나오고 여진족이야. 그리고 배경 읽어. 자, 왼쪽에 있는 것부터 읽는 거야. 11세기 말 여진족이 완연부의 주장에 의해서 통일. 그거 줄. 여진족 동그라미 완연부 동그라미. 그래서 여진족이 완연부 추장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부족이 통합되어 가면서 힘이 강성해지는 거야, 여진족이. 그리고 이 여진족이 어느 지역으로 자주 진출한다. 함경도 지역 진출 줄. 그래서 고려를 자꾸 침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중심으로 여진 정벌이 이루어진다? 윤관 줄.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 숙종 때 뭐야? 여진 정벌하러 올라갔다고. 그런데 보병 위주로 데리고 올라가서 패하고 돌아왔다고. 그래서 윤관의 건의로 여진 정벌을 위한 특수부대 장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 별무반이 나와야 돼. 이때 별무반. 별무반 편성. 그래서 그거 다시 또 외우시고. 별무반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느 때? 숙종 때. 누구의 건의로? 윤관의 건의로. 목적은 여진 정벌. 종류는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기병, 보병, 승병. 그러나 전체적으로 기병 위주로 여진 정벌. 그 얘기 나온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거기 밑에 다시 여진 정벌, 숙종 때, 윤관, 별무반, 신기, 신보, 항마군 또 줄. 예종 때 그 또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뭐였어? 함경도 지방의 여진족을 토벌하고 그걸 동북지방이라고 한다. 함경도야. 압록강 유역의 여진족 하면 요때 나오는 거고 이거는 함경도야. 동북지방에 아홉 개 쌍을 쌓았다. 동북구성을 쌓았다. 그래서 별무반과 동북구성. 근데 동북구성은 어떻게 된다? 결론 1년 만에 여진에게 반환된다. 거기까지 줄쳐놓으세요 반드시. 그 다음에 밑에 윤관의 별무반 이 사료지문 나온 건데 한번 읽어봐. 신이 오랑캐에게 패한 것은 그들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읽어봐도 기병인데 보병 위주로 대적했나 보다. 그럼 그때인가? 이게 힌트 지문일 수도 있는 거지. 이에 왕에게 건의해서 새로운 군대를 편성했다. 문무상관 이서 상인 농민들 가운데 말을 가진 자를 신기군. 신기군. 맞습니다. 신기군 줄.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20살 이상 남자들 중에서 말이 없는 자를 모두 신보건 줄. 그 다음에 승려를 뽑아서 항마건 줄. 그게 힌트지 결정적으로.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별무반.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진족이 더욱 성장해서 금을 건국했다. 금건국 1115년 예종 줄. 그래서 여진족이 나라까지 세운다. 뭐 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한다. 금. 그리고 금과 송이 그거 주천하. 금과 송이 연합하여 요 거란을 공격 멸망시킴. 그거 주천하. 인종 때. 그리고 인종 때 어떻게? 인종 때 금이 누구하고 연합을 해야 돼 이때? 송과 연합을 해야 돼. 그리고 어디를 멸망시켜야 돼? 요 거란을 멸망시키는 거야. 이게 이제 고려 중기의 상황이란 말이야 이때. 요때 주의하셔야 돼. 고려와 송이 연합해서 이러면 안 돼. 금과 송이 연합을 해서 요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거란족은 이제 찌그러져 있는 거고 금과 송이 이제 대립을 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금과 송이 대립을 하는 거야. 일시적으로 뭉친 거지 원래 친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금나라 여진족이 송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금은 송을 공격하면서 고려에 무엇을 요구했다? 군신관계 요구. 그것도 좋잖아.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금은 송을 공격하는 한편 고려에 무슨 관계를 요구했다? 군신 관계를 요구해 왔다. 이때 고려의 상황이 어떻냐는 거야. 그때 고려의 상황. 보수적인 문벌 귀족 이자겸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란 말이야. 그래서 이 당시에 보수적인 문벌 귀족들은 비록 오랑캐지만 현실적으로는 힘이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하고 싸워봤자 패할 것 같으니까 현실 안정 위주의 정책을 추구한다. 좋은 말로는 현실 안정 위주의 정책. 나쁘게 평가한다면 만약에 보수적인 외교 정책을 펴는 거야.
그래서 금의 4대 관계, 군신 관계 요구는 수락을 한다. 그래서 결론. 그래서 요때 요런 상황이 있을 때 고려의 상황, 보수적인 문벌귀족의 장악으로 고려 송 금과 무슨 관계가 체결된다? 군신 관계가 체결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밑에 송은 금의 공격을 받아 수도가 함락했다고 이때 남쪽에 임한 항주로 남천하고 고려에 대해서는 원군을 요청했다. 근데 이때는 보수적인 문벌귀족이었기 때문에 뭐야? 금의 요구는 수락하고 금의 요구는 금 요구는 수락을 하고 송의 요구는 응하지 않았어. 송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원군을 보내지 않았다고. 그래서 결론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금의 요구는 수락했다. 그 무슨 소리야? 수락했다는 소리는 금과 4대 관계, 군 신 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오면 금이 송과 연합해서 요를 공격했다는 등, 그다음에 금이 고려의 군신 관계를 요구해 왔다는 등, 그래서 금과 군신 관계를 수락하고 송의 원군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때가 바로 뭐야? 가장 근접한 시기에 사실은 해서 이거 연결해서 물어보는 거야. 인종 때 이자겸에 난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묘 정에 난 그다음에 삼국 사기가 이 시기하고 비슷한 동시대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계속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걸 줄인다. 그것도 계속 기억하고 인종 때 대외 관계는 뭐다? 결론 금과 군신 관계, 4대 관계 체결. 이게 결론이야. 그 다음에 이때 문벌 역사의 동열 반영 사건. 이 자 겸의 난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한다? 묘 청의 난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묘 청의 난 지나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지? 삼국 김부식이죠? 그래서 김부식이 그 다음에 삼국 사기를 편찬하는 시대다. 이게 동시대로 응용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걸 주고 이런 걸 물어보거나 이걸 제일 잘 물어볼 가능성이 많지. 이거 그래서 이거 항상 같이 다니세요. 비슷한 시기다. 그냥 금과 군신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그다음에 삼국 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일어나겠어? 무신난이 일어났겠지. 무신난이 일어나서 이제 무너지고 이제 무신집권기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무신집권기 이제 여기까지. 자 그냥 넘기세요. 148페이지로 간다. 고려 후기 대관계. 자 고려 후기 13세기 특히 이때 고종 때부터 원종 때란 말이야. 13세기에 접어들면서 어느 민족이 힘이 강성해지기 시작한다? 몽골이라는 민족이 강성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몽골이야. 그 다음에 이제 몽골로 가는 거야. 그래서 고종 때부터 원종 때가 아까 몽고 침입기라고 그랬지? 자 그래서 이때 고종 때부터 이제 몽고와 관련된 사실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몽고와 관련된 사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첫째 강동의 역 줄 고려군과 몽골군의 첫 접촉 줄초나. 그래서 고종 때, 고종 이거 다 고종 때 일어난 거야. 강동의 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동의 역. 이건 뭐냐면 이때 이제 몽고가 중국 대륙을 제패할 때인데 거란족의 일부가 몽골을 배반한 거야. 그래서 몽골군이 군대를 파견해서 진압을 하러 간 거지. 근데 거란군이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을 고려까지 도망을 온 거야. 그래서 국경선을 넘어서 도망을 오자 고려군도 보낸 거지. 그리고 거란군을 쫓아온 거란족을 쫓아온 몽골군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란족을 강동성이야. 여기가 강동성. 강동성에다 가다놓고 추격해온 몽골군과 밀어내려고 하는 고려군이 처음으로 만난 거. 이걸 강동의 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 뭐야 첫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몽골군이 고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 나라에 침입한 거란족을 우리가 물리쳐준 은인이다 라고 생색을 내면서 막 공물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몽고와 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이제 몽고 사신이 고려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국경지대에서 고려인에게 피살당하는 사건이 있어서 그게 바로 저고여 피살이야. 그래서 몽골사신 저고여 피살 사건. 몽골사신 누구? 저고여 피살 줄. 몽골사신 저고여 줄. 저고여 피살 사건. 그리고 이건 당연히 더 악화가 됐겠지. 그래서 침공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고요 사건, 피살 사건을 계기로 몽골군이 처음으로 고려를 침공을 합니다. 그게 1차 침입이야. 자, 그래서 몽골 살리타이가 고려를 침공했다. 이게 1차 침입이라고. 1231년. 이때 1차 침입 때 활약한 사람이 있어. 박서 귀주 줄. 그래서 1차 침입 때 활약한 사람이 누구다? 박서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귀주전투라고 하는 거죠. 박서의 귀주전투라고도 한다. 박서의 귀주전투. 근데 조심하셔야 된다. 이 귀주라는 동네는 이때도 나온단 말이야. 현종 때도. 그런데 이때는 현종 때 나왔다. 그러면 강감찬이 나와야 돼. 강감찬의 귀주대첩. 그럼 거란이지. 근데 박서가 나오면 몽고 침입 때 귀주전투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박서가 귀주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이렇게. 그러나 일단 고려가 항복을 한다고 일단 항복을 해. 그래서 결국은 물러가. 물러가면서 이제 최초로 내정간섭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감찰관을 남겨놓고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어디다 뭘 써놓냐면 박서의 기준투 몽골군과 격전 있죠? 그 옆에다 다루가치 이렇게 써놓으면 돼. 그래서 물러가면서 다루가치라는 감찰관을 남겨놓고 다루가치 감찰관을 통해서 이제 간섭을 한 거야. 그랬는데 이때가 집권자가 누구냐? 최후란 말이야. 최후. 반드시 해야지. 최후. 최후 동그라미. 최후. 그래서 최후가 집권자로 있을 때 이 몽고가 쳐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최후가 뭐야? 항전을 결심을 한다. 거짓 항복했던 거야. 사실은. 그래서 항쟁을 결심을 하고 항쟁을 해야 되겠다. 근데 육지에서 붙어봤자는 승산이 없거든. 왜 몽골족은 기마병이니까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말을 잘 타는 민족이라고도 하는 거 아니야 이 민족이. 그래서 이 육전에는 강하지만 수전에는 약할 것 같다. 그래서 섬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섬. 그래서 이때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대. 정부가 고려 정부가 백성들도 다 산성으로 산성 산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섬으로 들어가서 항전하러 하라. 그래서 산성 선방어 작전 그것도 반드시 동남쳐놔. 산성 선방어 작전. 산성 선방어 작전. 산성 선방어 작전. 그래서 그럼 빨리 몽골로 가는 거야. 그리고 고려 뭐야 중앙정부도 섬으로 천도를 하는 거지. 그게 강화도 아니야 강화도. 그래서 강화천도. 그래서 몇 차 침입 이후? 1차 침입 이후에 어디로 전도한다. 강화도. 그래서 강화천도. 누가 가는 겁니다? 최후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침입 이후에 강화도로 천도하고 항쟁을 한 거야. 산성 선방어 작전을 했다. 그러자 다시 침입해 온 거지 몽고가. 항쟁을 하니까. 그래서 그걸 2차 침입이라고 한다. 2차 침입. 2차 침입 때는 누가 활약을 했다? 그걸 주소라. 김윤우 처인성 전투.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다. 김윤후가 어디에서? 처인성에서 이렇게 써놓으세요. 살리타 사살. 살리타를 살해했다. 적장, 몽골 장선 살리타. 그래서 살리타 살해! 이러면 김윤후의 처인성 전투 말하는 거야. 살리타 살해! 근데 이 김윤후의 처인성 전투는 어떤 의미가 있는 전투냐면 김윤우는 승병이야. 승려야. 승려. 그래서 승병과 처인 부공민이 합세해서 살리타를 죽인 거야. 그래서 승병 플러스 처인 부공민 그거 추천하는. 그래서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승병과 처인 부공민이 합세해서 적장 살리타이를 죽였다. 그러면 뭐야.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순서대로 알아놓으세요. 이게 고종 때 있었던 일이야. 고종 때, 고종 때 강동의 역 처음으로 만났겠지? 피살 당했겠지? 저거요 피살 쳐들어왔겠지? 1차 침입 박서의 기주 전투 물러났지? 그런데 어디로 천도했다? 강화도로 천도하고 항쟁을 계속하더라. 또 쳐들어왔겠지? 김윤우 승병 플러스 처인 부공민이 합세서 처인성 지금의 용인부군 경기도 용인부에서
누굴 죽였다? 적장 살리타이를 죽였다. 그래서 순서대로 쫙. 그리고 이거는 다 어느 민족? 몽골족. 몇 차 침입까지 했죠 지금? 2차 침입. 그리고서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총 6차례의 침입이 있었어. 요 이후에도 4차례, 4차례 침입이 더 있었다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6차례인데 여기까지는 정리를 해놔. 그 다음에 전란의 영향, 거기도 별표. 전란의 영향. 아까 전란의 영향에서 이거하고 비교한단 말이야. 전란의 건 거란이지. 이때 한 게 뭐야? 7대 실록이지. 7대 실록이지. 그 다음에 초조대장경이죠.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졌지. 그 다음에 개경에 나성을 쌓았지. 개경에 나성을 쌓았고 국경지대 천리장성을 쌓았지. 그래서 반드시 외우시라고요. 이거는요. 이런 일은 거란 침입의 영향이라고. 자, 이때 전란의 영향도 반드시 별표 쳐놓고 이때 만들어진 대장경이 이때 불에 탄단 말이야. 그래서 초조 대장경. 아까 얘기했지? 대구 부인사에 보관돼 있던 대장경. 자, 그래서 대구 부인사 대장경 줄 초조 대장경 초조 줄 초조 초조 줄 속장경 줄. 초조가 바로 이거 말하는 거야. 거란 침입 때 현종 때부터. 속장경은 나중에 공부할 건데 거기다 의천이라고만 써놓으세요. 의천. 속장경은 이때로 가면 안 돼. 나중에 공부할 건데 어쨌든 이때는 아니야. 이때는 초조라고 해야 돼. 초조 대장경과 속장경. 그 중에서 초조 대장경이 가장 처음 만들어진 대장경인데 이때 거란 침입의 영향 현종. 그게 보관돼 있었는데 불에 타버린 거야. 그래서 소실됐다. 그 다음에 또 황룡사 구축 목탑 소실. 그것까지 쫓아놔. 그리고 두 개 묶어. 소실된 거 묶어. 자, 그래서 몽고 침입의 영향으로 뭐가 불에 탔습니다. 부인사 대장경. 거기에 보관된 건 뭐야. 초조 대장경과 속장경. 그 다음에 황룡사 구축 목탑. 그거 반드시 외우시라고요. 잘 나오는 거니까. 황룡사 구축 목탑. 이건 불에 탔다. 그리고 황룡사 구축목탑 잠깐 복습합시다. 황룡사 구축목탑은 삼국시대 공부했지? 선덕여왕, 자장의 건이, 백제 아비지를 초빙해서 백제 기술자가 만든 탑이야. 호국불교 목적이다. 어느 때 불에 탄다? 몽고 침입 때 불에 탄다. 이때 불에 탄다는 거지. 그래서 대장경이 불에 타자 이 당시 고려신들의 정신적 지주였단 말이야. 이 대장경이라는 게. 그래서 이 대장경이 불에 타자 새롭게 이때 대장경을 또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때 새롭게 만드는 거야. 제조대장경이야. 제조대장경 줄. 그래서 부인사 대장경이 불에 타고 이때 다시 대장경을 만드는 게 뭐다? 제조대장경이다. 제조대장경을 조판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강화도 대장도감 줄까? 자, 그래서 지금 이게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대장경이야. 해인사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팔만 대장경 아시죠? 그 팔만 대장경이 바로 이 제조 대장경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대장경은 어느 때 만든 거야? 어디에서? 몽고 침입 때 강화도 대장도감에서. 그렇게 알아라. 반드시. 그래서 요 전란의 영향 요거 헷갈지 않게 해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원종으로 간다. 원종 아까 계속 한 거지. 이거 다시 생각해 보면 원종 때. 자, 원종 때는 무신정 몰락했다. 최씨 최후가 이제 항쟁을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최씨 정권이 몰락한 이후에도 계속 무신 정권이 권력을 잡았으며 결국은 무신 정권도 계속 항몽을 했던 거야. 그리고 계속 강화도 있었던 거야. 그래서 무신 정권이 몰락했다. 그리고 다시 문신들이 권력을 잡는 거야. 원종 때. 그때 이제 무신 정권 항몽 정권이 무너지니까 다시 몽고와 뭐가 체결되고 강화가 체결되고 다시 어디로 환도를 하고 개경으로 다시 돌아가고 개경 환도 출륙 조치가 내려지고 출륙 육지로 돌아간다. 여기 섬이잖아. 출륙 조치가 내려졌다. 그거 그 얘기에 가는 거야. 다시 돌아간다. 개경환도. 근데 이때 반발한 부대가 나와야지. 이때. 그래서 원종 때 삼별초의 대몽 항쟁이 이때 나와야지. 또. 그래서 이거 세 번 한 몇 번씩 하는 거죠. 이거 지금. 자, 그래서 원종 때 무신정권이 몰락한 결과로 나타난 사실. 몽고와 강화가 체결되고 개경환도. 여기에 반발해서 삼별초의 최후의 대몽 항쟁이 있었습니다. 그거 기억해.
그리고 다시 결국은 실패했다 그랬지? 그리고 거기에서 뭐야? 제주도에 탐나 총관부까지 했잖아. 밑에 다시 복습. 삼별초의 대만 황제지 강화도, 그 다음에 진도, 그 다음에 제주. 진도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진도. 진도에다 용장성이라고 써놔. 용장성. 용장성이라는 성. 용장산성 이래도 되고 그냥 용장성을 쌓고. 자, 그래서 강화도에서 개경환도에 반발해서 끝까지 강화도에서 항쟁을 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강화도에서 자꾸 압박을 하자 진도로 옮기고 진도에 용장성을 쌓고 항쟁하다가 여기까지는 배중손. 배중손. 그 다음에 배중손이 전사한단 말이야. 그리고 김통종의 지휘하에 제주로 옮겨서 끝까지 항전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실패, 진압당한다. 탐나 총관부 설치. 이때 안 했던 거 두 개 추천한다. 여태까지 안 했던 거. 이때 이 삼별초는요, 자신들은 나라라고 해서, 그러니까 강화도 정부 있지? 개경 이 정부, 고려중앙정부는 나라로 취급 안 한 거야. 나라가 망했다고 친 거야. 그래서 삼별초는 단순한 대모 항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라,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했다. 승화후 온, 옹립. 왕으로 추대했다는 소리야. 왕으로 추대. 승하후 온 줄. 그리고 이 삼별초가 대모 항쟁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외교 문서를 보내기도 했냐면 일본에 도움을 요청하는 외교 문서를 보내기도 했어. 그래서 일본에 외교 문서 보냄 줄. 외교전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그러나 결국 실패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고종 때 이거, 그 다음에 원종 때 이거, 그리고 합쳐서 어떻게 된다? 몽고와 관련되어 있는 거. 이게 먼저지, 이거보다. 삼별초의 항쟁이 맨 마지막이겠지, 이거보다 뒤겠죠. 그래서 그거 머릿속에 기억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이 많은 걸 다 했어. 그 다음에 이제 홍건적의 침입으로 간다. 홍건적의 침입은 어느 왕으로 간다? 공민왕. 공민왕 때는 대륙 정세가 어떻다 그랬지? 원명 교체기. 원명 교체기. 대륙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자, 이때는 원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원의 지배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반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던 시대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할 때다. 원명 교체기 한 무조건 공민왕 때로 가는 거지. 공민왕 때는 뭐야? 홍건적이라는 애가 침입한다. 뭐? 홍건적. 홍건적. 그래서 몽고 다음에는 홍건적으로 가는 거야. 몽고 다음에는 홍건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왜 홍건이냐? 붉은 두건을 썼기 때문에 홍건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홍건적이 침입했습니다. 그거. 근데 이제 그것만 외우지 말고 쌍성 총관부 철폐 그것도 외우세요. 쌍성 총관부 철폐 줄 공민왕 때 대외 관계. 쌍성 총관부를 철폐시킨 무력으로 철폐시킨 왕 맞지? 철령 이북의 땅을 회복한 거 맞지? 그다음에 나머지 눈을 읽고 밑에 이성계로 하여금 요동의 요성 공략 그것도 주잖아. 이거는 요동 내지는 요양 공략 이래도 돼. 요동 요양 공략. 그래서 세 개는 반드시 외워. 자, 홍건 저 공민한테 있었던 일. 쌍성 총관부 철폐, 홍건적의 침입, 요양 공략 그 세 개. 그리고 홍건적의 침입으로 간다. 1차, 2차. 그리고 2차 침입 때 개경 함락 왕 복주 안동 피난 그거 줄. 그래서 홍건적의 2차 침입 때 또 수도가 함락당했던 소리야. 수도가 함락당하고 왕이 어디로 피난을 갔다? 복주. 지금이 어디래? 안동. 자. 수도가 함락당하고 왕이 피난 간 게 두 가지가 있어. 나주로 피난했다. 나주. 그러면 거란 2차야. 나주 거란 2차. 수도가 함락당하고 안동 복주 피난했다. 그러면은 홍건적 2차야. 홍건적 2차. 그 다음에 강화천도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 수도가 함락당해서 간 게 아니야. 그냥 대모 항쟁을 위해서 강화도로 고려 정부가 자주적으로 가버린 거지. 자, 그래서 수도가 함락당하고 나주로 피난했다. 거란 2차. 수도가 함락당하고 왕이 복주 안동으로 피난 갔다. 그러면 홍건적 2차. 자, 이때 활약한 사람이 누구다? 밑에 이방실, 안우, 최영, 이성계 등. 자, 마지막으로 간다. 자, 누구와의 관계가 간다? 왜구. 자, 왜구의 관계. 그래서 우왕 때 이제 왜구와 관련된 전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그래서 홍건적 다음에는 뭘로 간다? 왜구.
어느 왕 때? 우왕 때. 자, 왜구. 왜구에 대한 개요. 자, 왜구는 주로 쓰시마, 거기서부터 주춰놓으세요. 주로 쓰시마, 대마도 및 규슈 서북부 지역에 근거를 둔 해적 줄. 그리고 쓰시마, 대마도는 동그라미 쳐놔. 그것만 외우면 돼. 일단 문장 써읽고. 쓰시마, 대마도를 근거지라고 하고 있는 해적 집단을 말한다, 얘네들은. 항상 식량이 부족했다. 그래서 부족한 식량 등을 약탈하기 위해서 고려를 자꾸 침범하는 족속들이다. 이게 왜? 구. 어느 때부터 출몰을 했다? 13세기부터 출몰. 그래서 그걸 따지자면 이 고종 때부터 출몰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13세기부터 출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전에는 빈도가 좀 잦지는 않았다는 거야. 그러다가 14세기 중반 이후에는 뭐야? 아주 자주 출몰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고려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왜구야, 왜구. 왜구. 그렇게 이해하고 이제 우왕 때 있었던 일 주쳐놓으세요. 자, 이때 이제 왜구가 집중적으로 침범하면서 왜구와 관련된 전투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왕 때 있었던 일 순서대로 읽읍시다. 최영, 홍산, 줄. 나머지는 눈을 읽고 줄 치는 것만 주쳐놔. 화통도감 설치, 최무선, 줄. 이건 전투는 아니고 최무선이란 사람이 이때 나와야 되는데 최무선이 화약 제조 기법을 알아오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건의로 화포 제작하는 관청을 만든 거야. 그걸 화통도감이라고 한다. 그래서 왜구와의 과정에서 이때 우왕 때 뭐가 설치된다? 화통도감도 알아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화포, 화약 무기를 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이 화약 무기가 무엇에 이용되었겠어요? 그럼 왜구 격퇴에 이용되었겠지 뭐.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무슨 대첩이다? 진포대첩. 나세 채무선 줄. 그 다음에 이성계 황산전투 그거 줄. 그리고 사료지문도 좀 읽어봐, 이 부분도. 자, 그 다음에 관음포전투 줄. 정지 줄. 자, 그래서 뭐 정몽주 일본에 방해했다. 그거는 얘 눈으로만 읽고. 최영의 홍산전투, 화통도감 설치, 진포대첩, 그 다음에 황산전투, 관음포전투. 이게 순서를 읽어버릇 하세요. 이거 읽어버릇.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어느 왕 때? 우왕 때 왜구와 관련된 일이다. 그리고 밑에 봐. 한편으로 왜구의 침범이 극성을 부릴 때인데 한편으로 또 누구의 갈등이 심화될 때야? 이때가 명과의 갈등이 심화될 때 맞죠? 그래서 우왕 때 뭐야? 명나라가 천령이 설치를 통보해 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결국은 뭐야? 요동 정벌군이 꾸려지는 거지? 최영 주도로. 이성계는 반대했으나. 그래서 결국은 억지로 가는 거지? 이성계하고 조민수가. 그리고 위화도에서 회고를 하는 거지? 그게 1388년인 거지? 확인만 하세요. 우왕 때 왜구와 관련된 거 관음포 전투가 맨 마지막인데 1383년이지? 그리고 밑에 위화도 해군만 줄쳐놔. 위화도 해군이 결국은 1388년이지? 자, 그래서 왜구와 관련된 우왕 때 왜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다 위화도 해군보다 뒤다. 그거 위화도 해군보다 뒤다. 자, 그래서 왜구와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화통도감이 설치, 홍산, 화통도감, 진포, 황산, 관음포까지. 그 다음에 1388년에 뭐 위화도 해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하고 사대부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왕을 가는 거지. 패가 입진의 논리를 내세워서. 그래서 우왕 다음에 뭐가 어느 왕이 즉위한다? 창왕이 즉위한다. 그리고 창왕 원년에 쓰시마 정벌 그거 줄. 그래서 창왕 원년에 이제 뭐 쓰시마 해적의 근거지, 왜구의 근거지가 쓰시마라고 했죠. 쓰시마 대마도를 정벌한다. 군사적으로 이때 누가 가야 된다? 박이라는 사람이 가야 된다. 박위. 거기 빈 공간에다 하나만 써놓으세요. 참고 표시하고. 대마도 정벌하면 이때도 나와. 이때도 잘 나와. 세종대왕 때, 조선 세종대왕 때 세종이라고 써놓고 이때는 이종무라는 사람이 가야 돼. 이종무라는 사람이 가야 돼. 그래서 대마도 정벌은 고려 말 창왕 때도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조선 세종 때도 나온단 말이야. 근데 박이가 가면 고려 말 창왕 때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종무가 나오면 세종 때로 가시는 거야.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뭐야, 대외 정책에 관련한 거야. 그래서 크게, 일단 가장 크게 이해하면 민족별로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외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민족의 침입 순서 해가지고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내용을 가장 잘 정리를 하셔야 돼. 그리고 좀더 들어가서 이 밑에 있는 내용을 정리, 그다음에 사료지문도 좀 읽어보셔야 돼.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야, 고려의 요번 시간에는 이제 고려의 대외 관계를 다 정리를 하신 거고, 지금까지가 이제 고려의 정치 부분을 끝낸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